외울씨랑 안줄거예요. 아, 안돼. 그럼뭐또그러면내가채점직접할거야아안돼근데에이근데선생님직접해도똑같이너들어가응아니야나는그진짜진짜빡빡하고까다롭게직접할거야자다섯개이상의항해인수분해보세요다섯개이상의항해인수분해야 、네、여기에서가장중요한키워드는자내림차순차순정리에뭔지알지내림차순정리네아그렇지네내림차순정리는자언제쓰이냐면문자가내려갈때여러개있을때아하나의문자만통일이야하나의문자로통일어문자로이게무슨뜻이냐면자예를들어서그러니까 X 의제곱에 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아 2Y 의제곱더하기 Y 더하기 7이렇게있다고칠게그럼여기문자가두가지가섞여져있지네그러면이섞여져있는문자를보고자하나만문자로보는거야하나만문자로보는거알겠지뭐만문자로보냐고그럼이거 X 를문자로볼래 Y 를문자로볼래 Y Y 를문자로볼래그러면봐봐이거 Y 에다몇차하냐1차1차지 Y 에다몇차하냐0차상수라고불러아 Y 에다몇차하냐2차2차지이거1차지네이거는상수상수지그러면내림차순이 내림차순이라는거는위에서아래로야위에있어야지내려갈수있는거아니야높은것부터낮은것순서대로가지는게내림차순이야그래서얘를정리를해보면자 Y 에대해서차수가가장높은게뭐야2차로 2Y 의제곱이지 2Y 의제곱써주고자1차두개있지네이거쓸때개수는더해서써준거맞아네예를들어서우리가 2X 더하기3X 가있으면이거그냥이렇게놔두니아니요아니지개수끼리합으로써주고 5X 어 5X 로써주지 5X 가되기전상태가이상태거든응그럼여기서도마찬가지로 X 앞에아니 Y 앞에개수가 X 의제곱이지 Y 앞에개수가1이지그래서더하기 X 의제곱더하기1에 Y 이렇게써주고그리고더하기 2X 더하기7이렇게써주면내림차순정리끝이지네이걸이용해서인수분해를활용을해볼거야자그러면뭐책에있는거를예제로한번해볼게자먼저예제가뭐의줄임말이에요줄임말이아닌가예제가예제야예시제예시문제어이거촬영중이에요저촬영중이에요그럼안돼아뭐왜왜앞에다손잡다보면아손잡다할때아그러면이제지문이찍히잖아어뭔그럼누가이영상을이제아이사람을써가지고아그럴일없겠죠볼게이거내림차순으로정리할건데어떤문자에대해서내림차순으로정리할까 X 에대해서할게네 그럼먼저이게 X 에대한2차지네 X 의제곱이라고써준거맞아그다음에 6X 맞아네그다음에마이너스 Y 의제곱더하기 2Y 플러스8이나오겠지네그러면 X 에대한2차식의인수분해야요거 X 고 X 제곱이고그냥요거 X 고요거상수지네 X 에대한2차식의인수분해어떻게해줘지금최고차항해수1이니까 1써주고이거를둘의곱으로나타내면돼네그러면이거를두대곱으로나타낸다가뭐야인수분해하는거지네그럼이거인수분해주면어떻게될까마이너스1 1이고위에4쓰고여기2쓰면되는거잖아네그러면마이너스 Y 플러스4랑 Y 플러스2로인수분해돼네그럼써볼게마이너스 Y 플러스4그리고 Y
플러스 2 요거까지 됐어? 그럼 쓸 때 어떻게 해줘? X자로 곱해주지. 네. 둘을 더했을 때 6이 되니? 네. 마이너스 y 더하기 4랑 y 더하기 2를 더해주면 6 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해줘? x 마이너스 y 더하기 4랑 x y 더하기 2. 맞아. 그럼 인수분해 끝이야. 네. 근데 과실수 못 하고. 어? 주소가 2인데 근데. 쉬는 시간 내내 뭐 하다가 괜찮았어. 자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오기가 뭐가? 여기 오기가 싫어도 죽어버린다 그러는데 좀 빨리 가려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이 지하철을 만들면 어떨까. 제 집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 지하철. 그리고 여기서 또 대치역까지 이어지고. 어? 그건 좋은데? 대치역에서 내가 내리거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1차항이지? 네. 이거 상수항이지? 네. 그럼 상수항을 두 개의 곱으로 맞춰서 둘을 더했을 때 6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 네. 아 뭐야? b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 네. 여기 b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b를 써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뭐를 뽑아는 거야? 마이너스 6 뽑아는 거지. 네. 그럼 밑에 마이너스 6개 곱해질 거고, 그럼 여기 뭐 돼야 돼?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두 개의 곱으로 쪼갤 건데 둘을 더했을 때 b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 b를 먼저 써주고 개수를 맞춰준 거야. 맞아? 아~ 그리고 상수에다가 아~ 맞게 어. 여기 상수를 맞춰서 써준 거야. 순서 알겠어? 그냥 밑에 마이너스 6밖에 없네. 어. 여기 B고 B를 그냥 꺼내서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6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잖아. B 개수가. 네. 그래서 그냥 B를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 곱으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을 써준 거고. 네. 그리고 또 상수끼리 곱으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써준 거고. 둘을 더해보면 얘가 나와. 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끝. 자, 요거 먼저 써보고 요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줘.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냥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쓰면 되지 않을까?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두 개 풀어줬잖아. 이거 한 번 더 해보라고. 아, 제가 한 번 더 이걸 해준 걸 네가 한번 풀어보라고. 요거 먼저 쓰고 다음에 보고 써. 아 이상한 걸 묻지 마시고.
술을 마시면 내 대뇌피질이 마비돼서 그 안에 눌려있던 감정이 나온대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운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왜 하나도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너는 뭘로 와이? 와이 골라야 돼? 둘 다 이거만 봐봐. Y 제곱, Y로 그 뭐냐 저걸 해주면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되잖아. 그래서 네. 조금 빡세져. 그래서 X에 대해서 빡세. 그래서 X에 대해서 저기 정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X를 그걸로 놓고 아 X를 문자로 놓고 내 M차순 정리를 쭉쭉 해주면 되는 거야. 이쪽은 그냥 X 제곱이고 그리고 그냥 저는 상수항이고 X 제곱은 2창 상수항 1창 상수 상수니까 상수계를 딱 묶어놓고 더하기 6X 더하기 2Y 플러스 8 빼기 Y 제곱이고 Y에서도 Y로 내림차순으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아, Y도 내림차순으로 그래야지 Y 그 상수항 부분을 분수분해서 곱을 해야 하는 거 마이너스 1로 해야 돼. 응. 그냥 거기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어 있거 마이너스 뭐 안 해도.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8이 인수분해가 돼요. 응.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6x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거. 방금 했지 않아? 안 하진 않았지. 개념이 요거랑 하나 더 남았어.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앞에 썼던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어렵진 않아. 선생님 친구도 이 영상을 봐요? 가끔 보는 친구가 있어. 왜요? 구독 눌러가지고 그냥 취소 하라고 하고 막 그래. 근데 여기 왜 구독 누르면 안 돼? 이건 선생님 계정이에요? 아, 내 계정이지. 아 학원 전체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아 아니. 그냥 내 개인 계정이야. 그래서 여기 처음에 학원 들어왔을 때 저기 뭐냐 유튜브 계정을 만들래. 그래가지고 만들었지 만들고. 찍어놓은 거 영상 올리죠. 그래서 올렸죠. 첫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100몇번 나오고 그래요. 오 어떻게 100몇 번? 이게 그 뭐냐 우리 학원 사이트 있잖아. 네. 거기에서 뭐 학부모님들이 어? 이 선생은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보죠. 클릭 결론에 안 등단했고 너 소개 영상이에요? 지금 막 아니 지금은 수업 하는 거 그 영상이고 소개 영상이 따로 있지. 소개 영상이라고 해서 막 아, 안녕하십니까 이갑철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이상해.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뭐야 수업을 해요? 아, 한 10분 정도? 17분짜리 영상이 있어. 그럼 17분 동안 수업해요? 응. 그냥 아무도 없어. 저기 카메라 가서 뭘 살짝. 주제? 아, 난 2차 부동식 했어. 나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 언제 나는 사람? 아니요 고1 때 나와. 에 근데 뭐 고1 거를 왜 난 고1반도 있으니까 고1 그거 뭐냐 아 구독 눌러야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인수원이 됐는데
너무 이거 좀. 네, 됐어요. 이거. 뭔. 됐어? 답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인수분을 했다고 하잖아. 거기서 더 나가야지. 여기에서 더 나아. 인수분은 곱으로만 표현이 돼. 근데 여기 합이 있네. 그러면 안 되겠지. 인수분은 X를 빼야 되나? 우리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은 어떻게 줘? 그냥 한 번 다시 할까? X의 제곱 있지? 네. 드모 꼭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 Y 플러스 2 이렇게 했지. 네. 그러면 이거를 두 개의 곱으로 Y 플러스 4 해주고 Y 플러스 2 해주지. 네. 그 다음에 둘을 더했을 때 6이 나오니? 네. 어, 그러면 여기 X, X 해놓고 하나, 둘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아, 저 그걸 써준 거야. 원래는 여기가 숫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가 섞여 있어서 들어간 거야. 그 차이야. 와, 이번 주에 진짜 최강이네. 제일 어려운. 많이 어려워. 이거는 Q1번이고. 그래서 이거 유형 자체가 난이도가 그 뭐냐 별 두 개, 세 개 막 이러거든. 근데 그래서 1회 테스트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 이 문제가. 아, 그래 다섯 개요? 아? 다섯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그니까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 정도는 넣을 거야. 해봐야지 않나? 네, 근데 저번 1회 테스트에서 문제 하나 안 풀었어요. 그니까 그걸 내가. 원래 그 잘못된 거를 확인했거든. 네. 그리고 나서 새로 뽑았어. 다시 그 편집을 해가지고. 네. 뽑았어. 그래가지고 뽑고 확인했다.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있는 걸 갈아 껴야 되잖아. 네. 갈아 끼고 또 갈아 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는 데도 돌린 거지. 그러니까 180도 돌려야 되는데 180도 돌리고 한 번 더 돌린 거야. 360도. 어. 덕분에 한 문제를 풀지 않았어. 아, 그게 조금 문제 좀 좋은 문제였는데. 네, 뭐 집에 가서 풀긴 했어요. 그 밑에 보기가 없어서 정답은 못 맞췄죠. 그거 말고 다른 반들도 막 그게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두 문제였어요. 두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반 거 하고 그리고 다른 반이죠. 네. 문제에서 두 문제 총. 아니요. 다른 반 두 문제? 다른 반 두 문제였어. 아, 진짜? 다행이다. 나 혼자만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던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저기 뭐냐? 이거 너 테스트 보고 나서 뭐 올라온 거야? 나 그때 보강했었거든. 네. 그래서 올라온 거 봤는데 테스트 문제 좀 잘 그 검토를 잘 해달래. 그래서 어? 큰일 났다. 나 니까 하고 나 근데 바꾼 걸 알잖아. 나 확실히 바꿨잖아. 네. 확인하고. 바꿨는데? 어? 그럴 리 없는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원래 밑에 보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검토를 무조건 한단 말이야, 그거 테스트는. 네. 근데 검토를 해서 찾아놨잖아. 네. 아, 난 인지를 하고 있었어. 아, 찾아놨으니까 그걸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넣었어.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갈아 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실 가 있는데 보면 여기 이렇게 사물함 같은 거 있고 여기에 다 올려놓는 거거든. 네. 거기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올려놨어. 그러고 나서 뭐 앞으로 더 들어간다 교무실 자리 있거든. 아. 교무실 자리에 들어가서 이걸 딱 내려놓고 잠깐 앉아있었어. 앉아있다가 이걸 보니까 아 맞다 이거 갈아껴야지 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이걸 또 갈아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고 나서 집 가기 나 퇴근하기 전에 네. 내 자리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하다가 그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네. 어. 근데 난 갈아낀 기억이 있어. 두 번 갈아꼈다는 거지. 와. 또 하나 다 됐어, 저거까지. 이게 이거 Q1번을 지금 하고 있어. B를 그걸로 생각하고. 아, A로 해야지. 아, A를. 어, B로 하면 조금 아주 조금 불안해. B로 하고도 한번 해볼. 아니. 아, 넌 A로 한번 해봐. 내가 B로 하는 것도 보여줄게.
가능은 해. 그럼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8A 를 인수분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이거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합이 얘가 되도록 해야 돼. 각각이. 이번도 조금 어려워.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12가 b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네. 근데 각각의 합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아. 둘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갤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지. 아. 내가 아까 제시한 거는 기준은 무조건 요거의 개수야. 그럼 일단 b랑 마이너스 6으로 쪼개고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야지 저기 플러스 12가 되겠죠. 네. 아, 아 마이너스 2. 요거 개수가 뭐야? B의 개수가? 개수요? 어, B의 개수. B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1이요. 1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B가 나와줘야지 둘을 더할 때 어차피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상수는 뭐야? 마이너스 6이지. 네. 그럼 요쪽 상수는 뭐가 마이너스. 돼야지? 둘을 곱해야지? 그렇지. 마이너스 12가 될까? 플러스 12가 될까? 이걸 고민하면 돼. 그럼 실제로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돼. 되네. 어. 그래서 그대로 일자로 적어주면 돼. 비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 비에 대한 몇 차식이야? 비에 대한 2차식, 아니 1차식. 1차식이야. 근데 봐봐,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a-6에 a-2거든? 네. 근데 앞에 뭐야? a-6에 b지? 네. 어? 뭐 있어? 공통인수 있잖아? 네. 이걸 못 받은 점 a-6? 플러스 a-2야. 답이 같아? 같지? 네. 어, ab 소수만 묶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이게 제일 높은 단계. 요게 좀 많이 어렵지, 사실. 근데 이게 보일 때 그대로 나와, 그냥. 그냥 뭐 바뀌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고1 문제도 한번 가져와 볼게. 중3 네.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고1 문제. 그런 게 있나? 응, 있어.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거든, 계속 하다 보니까. 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럼 고1도 풀 수 있는 중3 문제는 없어? 고1은 중3 문제 다 풀 수 있어야겠지? 아, 그렇구나. 교재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 이 네 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이게 다 1차야. 이거 곱셈공식 할 때 다음식 전개할 때 했었지? 네. 줄줄 묶는다 어떻게 묶는다고? 저... 그... 그러니까 이게 되는... 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묶는 건가? 네. 기억나지? 네. 무슨 부분이 생기도록? 공통... 이걸 만들어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거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요거 했을 때 몇 번 몇 번끼리 묶어보면 될까? 아 1번이랑 4번이랑 2번이랑 3번 그렇게 묶어주면 공통 부분이 생기겠지. 네. 자, 그거에 추가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 어떻게 묶어야지 공통 부분이 생길까?
그거 어. 2번이랑 3번이랑 1번이 나왔어. 어, 잡아봐.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생겨? x의 제곱 플러스 5x가 인수로 생기겠지. 근데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0이 공통인수로 생겨. 공통분으로.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할 땐 살짝 까다롭게 돼. 왜냐면 문자가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 극한의 심화 아니면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어딜 맞춰준다고? 상수항이 합으로 맞춰주면 돼. 네. 그럼 진짜 제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저것도 오늘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배운 건 단 하나도 안 나와. 왜냐면 그 뭐냐 그냥 딱 저기 앞부분까지. 근데 저거를 저 위에 네 개는 x제곱 나온 게 OX가 나온 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OX 되잖아. 그게 공통 부분이라고. 아, 그래요? 공통 부분만 써주면. 왜냐면 상수항이 합으로 1차항이 결정이 되잖아. 네. 어 그래서 더해준 거죠. 어... 됐니? 네. 쓰는 말고 쓰는 말고 쓰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통 부분은 뭐로 잡아야 될까? 2, 3, 5이랑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네. 안 되는데? 아, 아니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상수항의 합 혹은 곱이 같도록 이렇게 되는 거. 자 왜냐하면 우리가 x 더하기 a에 아. x 더하기 b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끝까지 들어가 x의 제곱 나오지. 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나오지. 네. 그 다음에 x지. 그 다음에 a b가 되잖아. 네. 여기에서 공통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 자 봐봐.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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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조건 공통으로 갖고 있겠지. 네.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얘는 무조건 껴주니까. 네. 이거 아니면 이게 공통 부분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것 둘의 합이 같거나 아니면 곱이 같으면 돼요. 네. 알겠어? 네. 그러면 합이 같으려면 이제 아 알았어요. 뭐라고? 1이랑 3이랑 2랑 4.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자 x의 제곱이고 얘 먼저 할게. 네. 마이너스 2x 맞아? 네. 마이너스 3이지? 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어, 이거 뭐 해줘? 치환. 환. 그러면 봐봐. 이거 꼭 써줘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x. t라고 추천할게. 어. 뭐? 등호 꼭 써주고. 그럼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지.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t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t 마이너스 플러스 24 30 아, 어. 맞아 24 맞아. 더하기 6까지 해줄게. 봐봐. 그러면 이거 30을 어떻게 쪼개면 될까? 5랑 6 둘 다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지. 그럼 봐봐 t 마이너스 5지. t 마이너스 2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지. 두 개 인수분해가 각각 될까? 얘는 확실히 안 되지. 네. 얘도 안 되지. 네. 그래서 놔두면 돼. 그치? 알겠니? 네. 공통 부분이 있도록 만들고 뭐 한다고? 치환. 치환한다. 그러면 오늘 진도가 끝이야. 뒤에 그 96페이지 한번 볼까? 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수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어, 잘해주면 되고. 뭐 아까 앞에서 했던 거잖아. 네. 치환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돼.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시계값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어 바로 시계값 구하기는 대입이거든 결국에. 기억나니? 네. 1-1에서 배웠어. 대입을 해서 배우면 계산을 하면 돼. 직접 대입이 까다로울 때는 그 식을 변형시키면 되지. 네. 곱셈 공식도 그렇고 인수분해도 그렇고 결국에는 식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게 봐요. 식의 성질이 바뀌니? 아니요. 바뀌진 않지.
뭔가를 첨가가 되거나 뭔가가 빠지지 않아. 그냥 형태가 바뀌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시계 형태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겠다가 여기에 끝이니까 좀 이따가 문제로 한번 보면 끝이야. 알겠지? 자, 지금 25분 남았거든? 네. 일단 녹화를 끊고.